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단 한 권의 책만을 영상에서 다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이 있어서요. 천수홍의 장편 소설 귀신들의 땅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단 한 권의 책만을 영상에서 다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이 있어서요. 냅다 제목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천수홍의 장편 소설 귀신들의 땅입니다. 민음사에서 23년 12월에 출간된 책이고요. 오늘은 이 책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게 좋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책 제가 왜 샀냐, 완전히 제목이랑 카피에 홀려서 샀어요. 제가 귀가 좀 얇잖아요. 제목이 귀신들의 땅이고 뒷부분을 보면 카피는 이렇습니다. 옛 기억은 귀신을 부른다. 그들은 우리 곁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다. 이 제목과 카피 그리고 표지가 주는 이런 음울한 느낌이 제 호기심을 엄청 발동시켰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세상에 마상에 정말로 굉장히 멋진 책이었고요. 일단 이 천수홍이라는 작가 이름이 좀 낯설죠? 타이완 출신인데요. 소설가, 영화배우,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잘생긴 작가입니다. 이미 대만에서는 수많은 문학상을 수상한 유명 작가라고 해요. 보니까 국내에 번역된 것은 아직 요 책뿐이고요. 작가의 출신을 따라서 이 책 역시 타이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는 1980년대 용징이라는 마을이 배경이에요. 여기가 외딴 시골 마을인데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막 개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구시대의 미신과 재래 풍습 이런 건 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동시에 사업과 개발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더욱이 이 시기 타이완의 독재 계엄령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배경 요소들이 소설 속에서 촘촘하게 엮여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이 용징에 사는 천씨 집안 사람들입니다. 이 집은 엄마랑 아빠 그리고 딸 다섯에 아들이 둘이 가족이에요. 뭔가 이 감이 오시죠? 이 가족 구성에서 눈치채셨다시피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을 줄줄이 낳은 집이에요. 이러한 천씨 가족과 이들과 엮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산발적으로 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은 줄거리로 소개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책이에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사연을 조각조각 소개하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소설의 포문을 여는 것은 이 천씨 집안의 막내 아들 텐훙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텐훙은 개발 붐이 일었다가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된 고향 마을에 막 돌아온 참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독일에서 동성 애인인 티를 죽이고 복역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돌아온 고향집에는 현재 첫째 누나인 수메이만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누나가 용징으로 모여들게 돼요. 자, 여기에 못 온 형제들이 있죠. 근데 이 형제들 사연이 아주 기구합니다. 온 집안의 희망이던 첫째 아들은 현재 감옥에 가 있고요. 다섯째인 만메이는 의문의 죽음을 맞은 상태예요. 그리고 넷째인 수제라는 이름의 누나는 용징에서 가장 유명하고 부유한 집안과 결혼을 했는데 현재는 정신이 조금 나가버려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연이 어마어마할 것 같죠. 둘째 아들인 텐훙이 돌아온 시기가 마침 중원절이라는 시기예요. 이 중원절이 뭐냐면 귀문이 열려서 온갖 귀신들이 출몰한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령에게 밥도 차려주고 제사도 지내고 이러는 명절이에요. 이 중원절에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설정과 더불어서 이 소설에서는 반복적으로 어떤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귀신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설이 전체적으로 3인칭으로 쓰여져 있는데 두 명의 귀신만이 나라는 이름으로 나레이션을 직접 하고 있기도 할 정도로요. 그만큼 이 소설에서 귀신들의 존재는 기억과 비밀 그리고 애환을 간직한 존재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설 전체가 그 귀신들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을 품으면 귀신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소설에 나온 귀신들의 목소리도 각각의 애환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이 애환이란 예컨대 이런 것들입니다. 당시 타이완은 군부 독재 때문에 동성애가 국가적인 탄압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용징의 마을 사람들
사람들 중 일부가 경찰에 잡혀가기도 하고요. 막내 아들인 텐훙 역시 가정과 학교에서 여러 가지 폭력적인 사건들을 겪게 돼요. 또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 소설 속에서도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 다섯 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애환이 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뭐 그들의 엄마, 엄마의 엄마까지도요. 이들의 애환도 귀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또 아까 용징이 제가 개발 붐이 불었던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 갑작스런 개발 붐에 휩쓸린 사람들, 희생된 사람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이완의 근현대사 전체가 이 귀신들의 모습을 입고 그려진 소설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소설의 제목이 귀신들의 땅이 된 것은 굉장히 적절한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소설들은 그래요. 굉장히 재미있는데 재미있다고 말하기가 좀 부적절한 느낌? 이 책이 그렇습니다. 워낙 잘 쓴 책이라서 제가 읽을 때 이 독서라는 행위 자체는 너무 즐거운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나 사연이 너무 묵직해서 단순히 재미있다라고 표현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소설에서 제가 매력을 느낀 구석은 굉장히 여러 군데인데요. 기본적으로 잘 썼다 라는 것 빼고도 일단 첫 번째, 소설에서 풍기는 그 음울한 분위기가 압도적입니다. 사실 타국의 근현대사라는 게 쉽게 입력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귀신의 목소리로 들려줌으로써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이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미신들과 풍습들도 같이 전달을 해주는데 그것이 배경과 어우러지면서 정말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재밌었던 이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접하게 된 타이완의 역사가 우리나라랑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특히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감상을 주게 될 것 같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남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동질감에서 오는 매력들도 굉장히 많았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페이지가 500페이지 정도 되고 등장인물도 꽤 많아요. 이름도 낯설고. 그런데 그 인물들 간의 관계가 정말 빈틈없이 짜여져 있다는 거, 그걸 작가가 굉장히 잘 풀어내고 있다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황인찬 시인이 추천사에서 썼듯이 퍼즐을 맞추듯 진행되는 이야기가 독자에게 엄청난 흡입력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저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는 정말 단독으로 어떤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 귀신들의 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매력들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보게 됐습니다. 많은 공복이분들이 함께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천스홍의 장편 소설 귀신들의 땅이었고요.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복 여러분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복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